대학교 호텔 조리 제과 예술학부에 학부장을 맡게 된 박래호입니다. 우리 서울종합예술학교의 호텔 조리 제과 예술학부에서는요, 우리만이 유일하고 우리만이 독창적인 그런 커리큘럼과 실습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졸업하고 나서든 학교에 있는 동안이든 여러분들의 요리 실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그런 음식들을 그 고객들과 직접 바로바로 만나면서 피드백을 바로 얻을 수 있게끔 교수진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화이팅!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학교를 졸업하고 저희한테 일을 하러 오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해왔어요. 좀 안타깝게. 근데 실습 위주의 이런 학교가 있게 되면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충분히 생기게 되거든요. 제가 런던에서 다녔던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컬리지라고 점심을 학교에서 팔았어요, 손님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실습을 할 수 있었고, 손님하고 계속 소통을 할 수 있고, 고객하고, 고객이 어떤 음식을 원하고, 어떻게 우리의 음식을 생각하는지 계속 소통하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셰프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고, 좋은 음식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도 제가 런던에서 다녔던, 그리고 지금 주선용 교수님은 동경조리사 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실제로 동경조리사 학교는 아마 80년 좀 넘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전통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많은 좋은 시스템들을 우리가 이 서울종합예술학교에 같이 할 수 있겠고 저희 교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